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네요. 지금 이제 판교 넘어가는 판교 TG로 가고 있는데, 판교 IG지. 예. 판교 IC지. 인터체인지. 그래서 판교 IC 여기 항상 막히는 구간인데, 여기 진입하는데 딱 날씨가 우중충하니 굉장히 사람 힘 빠지고, 이렇게 막 그 기운 없는 딱 그런 날이야. 인간도 동물이라 엄청 날씨 영향을 많이 받나봐,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 지금 이제 가는 곳이 낙선제라는 곳이고, 이 낙선제가 남한산성에서 오래된 집이야. 오리백숙, 닭백숙 잘하는 집이고,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하지. 보니까 95,000원 이러더만. 다른 데보다 2만원 더 비싼 이유가 있나? 근데 그 근방은 그 정도에 형성돼 있더라고. 아니, 7만 8천원짜리도 있더만. 좀 싸면 그렇게 돼. 이건 닭 한 마리가 씨발 10만원이 돼.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정말 알쏭달쏭 모바일 세상이다. 원래 그 가격에 형성이 안 돼 있었는데, 작년만 해도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이런 것들 먹으러 댕기고 그러면은. 아유, 차 많다. 차가 많아. 차가 많네요. 그 7인 이닭은 진짜 세기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엇가지. 해 톡픽에 나올 만한 세계적인 어떤 엇가지. 지금만 봐도, 지금 가면은 닭백숙 한 마리에 7만원인데, 7명이서 7만원짜리 77이 얼마야? 49. 49만원 쓰라는 거야? 생각 없이 돈 쓰는 거 보고 환호하는 애들이나 경제적 관념도 없고 그런 애들이지. 닭이 크기 때문에 혼자 닭 못 먹어요. 닭 졸라 크잖아 그거. 근데 그거 형 정도나 돼야 1닭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나도 못 먹어 그거. 닭가슴살 이렇게 큰데 그거 다 찢어갖고 언제 먹냐. 남겼었어 그때도. 근데 자꾸 뭐 7인 2닭이니 뭐니 하면서. 아우, 어떻게 엇갈려고 뭐 뼈 쪽쪽 빨아먹는 거지. 근데 그 당시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좀 문화가 퇴폐적이고,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터넷 문화 퇴행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폐쇄적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했다 하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막 그 사람 돌려 까고 막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유익거리였지.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때 인터넷 방송 문화에 비해서. 근데 많이 좋아졌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오늘 휴방할 생각에 싱글벙글이야. 진짜 오랜만에 술 먹으러 가는데 막걸리 한 통 780ml라고 하더라고. 싹 다 그냥 한 병 딱 먹어버리고 딱 취한 다음에, 아니 취하진 않지, 태어나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차 안에서 그냥 의자 딱 뒤로 제끼고 그러고, 여러분들 안녕, 내일 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잠깐 방송했는데 너무 즐거웠어, 나 오늘 집에 가 좀 쉴게 하고, 술이 약간 취기가 조금 오른 상태로, 그 상태로 차에서 그냥 코 골고 잘 거야. 집 도착해서 이제 랄프가 깨우면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휴방보다는 이런 방송이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킨 거니까, 너무 또 안 좋게 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휴방을 위한 야방. 그렇지. 아니, 그리고 매번 11시에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좀 우울해.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 동안 연거푸. 그러니까 남들 직장인처럼, 남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건데, 나한테는 수요일이 월요일이잖아. 그래가지고 5일 내내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근데 그 5일이 너무 괴로워. 특히나 금요일쯤 됐을 때 제일 괴로워. 이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일반인들이 느끼는 수요일의 느낌이 딱 오늘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저기 뭐야 약간 회사원으로 치면은 그 출장 나간 거지. 출장 근무하고 그러고 오늘 방송 조금 뭐 짧지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아니면 이제 이동방송부터 켰으니까 4시간은 하겠지. 4시간 정도 하고 그러고 방종하고 다시 보기 못 본 사람 다시 보기로 보고 그러고 좀 쉬어야지 오늘. 그런 거라고 봐야지. 요즘에 주 6일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무직 빼고. 그래요? 주 6일 일하는 사람들은 좀 우울하겠는데? 나름 워라벨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일만 하면 사람들이 진짜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일 텐데 어떻게 주 6일을 일하지? 요즘 같을 때. 대기업도 다 주 6일이라고? 뭐래? 다 주 5일이야. 대기업 주변에 다니는 사람 없나 봐. 휴가도 많이 주고 굉장히 복지 좋아졌어 요즘. 인권이 올라갔잖아. 내 주변에 형님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없잖아. 내 주변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LG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하이닉스. LG는 대기업 아니야? LG, 하이닉스, 삼성 다니는 애들 많아 주변에. 그 주변에 바이크 타는 애들이 그 대기업 다니는 애들이 은근히 있어. 백종원 아저씨도 바이크 탄다고 봤어? 같이 봤잖아 방송 켜가지고. 할리 타시더라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할 일을 타시더라고. 개인 업무 있는 회사는 주 5일째 한다고. 바이크 취미 특,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아닌데, 바이크 취미라 그러면 개망나니로 보는 사람도 은근히 많은데. 차가 취미다, 차쟁이다 그럼 약간 양아치로 보고, 바이크가 취미다 그럼 철없고 좀 그런 저 속없고 약간 정신연령 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 뭐 겉으로는 멋있다고 하지. 근데 나이 먹고 그러면은 뭔가 그 나이에 맞는 뭔가 사회적인 인식 그런 기대치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 기대치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시흥티지인데 여기는 항상 쭉 가면은 하늘 아닌데? 여기 다른 데 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긴 항상 그 막힌다. 네. 지금 낮 2시가 돼도 막혀 여기는 항상. 여기 한 3km만 더 가면 안 막혀. 시흥톨게이트. 그러니까 청라가 여기 있고 남한산성이 여기 있으면은 어쨌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미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니은자를 그리면서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시흥 쪽 내려온 다음에 쭉 그냥 질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경기도 광주까지 가는 거지. 잠 좀 잤어요? 잠 거의 못 잤죠? 잠 몇 시간 잤지 내가? 언제 주무신지 몰라요 저. 너가 제가 2시간 반 잤어요. 그럼 난 2시간 잤다고 봐야 돼. 네. 둘 다 좀 제정신이 아니야. 전 제정신. 아니야, 너 제정신 아니야. 전 제정신. 아니야, 넌 항상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니야. 너가 제정 아니야. 저는 굉장히 멀쩡하고 아니. 지극히 정상. 아니. 예? 아니. 너가 항상 그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요즘 보면은.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어쩜 그렇게 저의 속마음을 그렇게 대변을 해주시나요? 예? 아니.
이게 지금 2시간 정도 자고 그냥 남한산성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그냥 방송 길게 한 9시 10시까지 해버리고 그러고 쉬어버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실내 방송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니까 뭔가 질려. 뭔가 같은 이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나마 주말에 컨텐츠 두 개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만 참 솔방살이 어렵다 여러분들. 진짜 솔방살이가 어려워.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진짜 무소의 뿔처럼 내 길만 앞만 보고 가니까 내가 이렇게 쭉 가고 나서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은 아 내가 잘 왔다 싶어.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고 험하고 더 많이 올라가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적이야. 내 능력에 대해서 나는 결코 의심하지 않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내 기반을 열심히 구축해서 더 많은 고정 팬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지. 진짜 우리 내 방송도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콘크리트 층이 어마어마하지. 콘크리트가 미쳤어. 말도 안 돼. 남한산성 가면 뭐 좀 사주시나요?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데 뭔가 코트님 팬입니다 이런다고 제가 뭐 웃으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저 예의가 없으시네.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뭐야? VOD에 쏘셨어요. VOD에 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제 뭐야? 낙선제죠? 네, 아 저기 한 40분 후면 도착하는데 저기 로얄 샬루트 한 병이랑요 꼬냑 한 병, 로얄 샬루트 한 병 그리고 예 그 뭐죠? 무슨 아르망디 뭐 예예 예, 아르망디 예. 아르망디 한 병이랑요 예. 저기 또 뭐죠? 돈페르뇽 맞아 돈페르뇽 한 병 주세요. 네,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푸딩님이 아, 이렇게 하면 300이 넘어요? 술값이 무슨 비싸. 신의 물방울이긴 하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푸딩님께서 와 열심히 하겠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항상 팬들의 소중함도 알면서 예, 놓치는 건 없는지 항상 이렇게 또 굽어 살펴주시는 만큼 제가 또 항상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프리카는 방금 60만원을 벌었다. 근데 서버를 대여해줬잖아. 어딜 가나 자리세 개념이 있고 그런 거지. 평생 방송권을 사는 대신 그거 한 1000만원 정도면은 그냥 저기 하겠지. 근데 사실 방송을 할 수 있는 서버를 대주는 거야. 근데 그 10년치 방송을 딱 미리 하는데 미리 트래픽 할당량을 주는 거지. 한 500테라바이트 정도. 금방 쓸걸? 금방 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가져가는 게 맞아. 어쨌든 오늘 윈윈이 구조잖아요. 맞지. 아니 오늘 바이크 안 탑니다. 예, 좀 바이크 좀 약간 질려버렸어요. 질릴 때까지 타면은 바이크 생각이 안 나요. 예. 안 탑니다. 아, 너무 좋다. 근데 거기가 파전이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이 해물파전이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 알아요. 해물파전이 그게 있어. 해물 믹스를 사가지고 중국산 냉동으로 이렇게 그냥 해물 믹스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 거냐면 중국 어선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뭐 잡고 이거저거 막 잡아. 그러면은 촘촘한 그물망 한번 싹 해가지고 걷어내면은 뭐 홍합 같지도 않은 조그만 담치 같은 거, 그리고 뭐 진짜 꼴뚜기 조그만 거,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모아져 있어가지고 그것들 이렇게 한번 삶은 다음에 그러고 세척해가지고 냉동으로 해가지고 팔거든. 그걸 갖다가 해물파전에다가 해물이라고 부시고 넣는 거야. 사실 그건 해물파전이 아니라 해물믹스파전, 해물믹스파전이지. 그런 걸 2만 얼마씩 주고 먹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 해물파전이라 그래도 진짜 제대로 된 해물파전을 먹어야지. 맞잖아. 오징어랑 새우랑 홍합이랑. 근데 그게 홍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액기스 물 다 빨리고 그러고 나서 한번 삶아갖고 그냥 그대로 급속냉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데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메뉴들 쓱 보다가 물어봐야지. 종업원분한테 혹시 여기 해물파전 해물믹스 쓰나요? 그러면 종업원분께서 엄청난 미식가가 왔다, 이 업계의 진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비상 생기는 것도 비상. 아우 개진상 왔어. 아니야, 왜 이럴 때는 자영업자 편에 서 있나 여러분들. 이건 바뀌어야 되는 문제야. 해물 파전이 어떻게 해물 믹스 파전이야. 근데 그 집이 믹스를 안 쓰면은 억울할만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혹시 여기 해물 믹스 쓰는 파전인가요? 그러면은 아 예 하면은 이제 그리 되는 거고. 아니요, 저희는 직접 잡은 거 조금씩 이렇게 소분으로 사가지고 여의도 수산시장에서 사가지고 직접 넣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진짜요? 예, 해물파전 하나 주세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바뀌어야 돼. 바뀔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구렛나루가 왜? 구렛나루 너무 길어서? 머리 길고 있잖아. 머리 좀 길고 있으니까 좀 내버려 둬.
휴게이트 왔어요. 시흥 휴게소, 시흥 하늘 휴게소. 시흥 톨게이트 왔습니다. 너로 인해 내 삶도 사람을 만했었어.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아. 내과의 발, 일단 양말 신고 오긴 했는데 크록스 신고 와가지고 때에 따라서. 근데 막 내과에 목이 많고 그러면은 안 나갈 거예요. 여자 게스트 있나요? 방제 보시면 모르겠어요. 왜 나만 산성이겠어요? 예, 저만 나만 산성에 간다. 그래서 예, 솔플입니다. 솔플. 나만 산성. 크록스 신고 이끼 같은 돌, 미끌미끌한 돌 밟으면 대가리 깨진다. 크록스 신고 안 들어가지. 나만 산성 간 배방구 가능한가요? 두통이 있네. 2시간밖에 앉았더니. 괜찮아. 또 도착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차가 별로 안 막힐 것 같아요. 보면은 방금 막히는 건 다 빠져. 금방 가고 금방 올 것 같아. 이제 50분만 더 가면 돼요. 오늘 저녁 방송 없음 하 이런. 좀 미리 앞당겨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남한산성 가가지고 또 야방 한번 하고 그러면 또 그런 나름대로의 감성이 있는데, 그 이놈의 새끼들은 오늘 저녁에 방송 안 킨다고 벌써부터. 내가 봤을 때 인방 중독자야. 너무 팝콘 브레인이야 지금. 사이버 정크를 너무 지금 허겁지겁 처먹어가지고 전두엽이 부풀어 올랐어. 그런 것들은 조금 뭔가 이런 방송으로 좀 이렇게 좀 낮춰주고 해야지. 체질 개선이 필요해. 저런 시청자들도. 체질 개선을 좀 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내구성이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 웬만해서는 고장이 안 난다.
반에 출발했어. 이제 방송 켠지 딱 30분 됐어. 레전드 경기야? 잘 피했다 오늘. 그지? 잘 피했어. 어제도 누가 유로 있다고 말해주더라고. 좋네. 아 독일 스페인? 야 빅경기네. 우리 결승전 아닐까요? 빅경기야. 100개 펜과 박플러, 0개 건방 칭찬글 응원 메시지. 100개 펜과의 박플러가 낫지. 어. 그러니까 이 계급도를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그 계급이 내가 봤을 때는 어. 한 푼도 뭔가 나에게 보태지 않았으면서 싫은 소리하고 또 막 지적하고 어 딱 그 뭔가 부정적인 무료 눈깔들 어 생체 뷰봇인데 채팅까지 하는 채팅 그 생체 뷰봇 이 사람들이 제일 싫고 진짜 도움 안 되고 어 그 위에가 이제 그 상태에서 채팅을 아예 안 하는 사람, 소비도 없는데 채팅도 안 하는 사람, 약간 방관자, 어, 제3자, 약간 이런 느낌. 어, 내성적이고 팬인데 뭔가 표현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조용히 보는 사람, 채팅도 안 하고, 어, 그냥 거의 방치형.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소비를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채팅 활발하게 항상 치려고 하고 어 뭔가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 어 이제 그 위에가 소비를 하는데 좀 지랄맞은 경우 소비를 하긴 하는데 좀 지랄맞게 굴어 그리고 그 위에가 소비도 하면서 좀 착해 어. 그리고 그 위에가 푸딩님이지 소비를 막 어, 그 위에가 푸딩님이지 그 위에도 있나요 혹시? 없지 최고전업 플래티넘이지 아이 높지 백금인데요? 플래티넘 높지 골드보다 더 높잖아 그쵸 백금이니까 어 어디서 뭐 회원제하고 뭐하고 할 때도 VVIP 이런 거 많이 쓰지만 플래티넘도 많이 써 다이아몬드는요? 운전이나 똑바로 해 저는 실버입니다. 아유, BM이 고맙다. 아유, BM이가 또 100개를 너무 고마워. 아. 이걸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요? 게이지. 그래도 뭔가. 이거 지금 띄울 수 있잖아요. 아, 약간 어, 낮에 방송하네. 어. 왜 하지?
근데 별풍선 게이지가 3만 개가 넘었어. 이거 소스 추가하면 띄울 수 있어요. 아니 막 길만 하네. 뭔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아 원래 내가 뭐 좀 풍달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원래 키던 시간이 아닌 시간에 또 방송하다 보니까 시청자가 또 너무 저조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풍달이라도 해서 약간은 조금 다채롭게 좀 방송이 흘러간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따 켜 있다 도착해서 이따 키세요. 아 형님 어서 오세요. 우리 에버랑 렌고쿠 파워랩트 형. 저녁 방송 퉁치는 거? Yeah, going. 예. 저녁 방송 이제 휴방을 위한 야방이죠. 휴방을 위한 야방 빌드업. 휴방보단 야방이 낫다. 휴방보단 짤방이 낫다. 그런 거지. 그치? 이게 낫지. 작년에는 참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근데, 아, 이제 못하겠더라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쳐가지고. 그래, 야방을 한 번씩 해주면 그래도 뭔가 좀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은 거지. 너무 내 색깔로만 다 채우면 안 돼. 지금 의왕이네? 의왕 왔어, 의왕. 의왕 청계 티지. 청계 톨게이트. 이제 남한산성까지 29km 남았습니다. 예. 네, 저도 오랜만에 먹네. 근데 닭백숙보다는 오리가 날 것 같아. 오리가 좀 불포화지방산도 없고 그래서 건강에 좋아. 생각보다 닭보다 그 오리가 그리고 좀 살이 연해. 가슴살이 확실히 퍽퍽한 느낌이 좀 덜해. 그래서 오리 먹으러 갑니다. 오리백숙. 백숙류는 미리 주문 안 해도 되나? 물어봤어? 예약이 안 돼요, 두 명은. 와서 먹으래요. 가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네. 거네. 예. 네. 두 명은 예약이 안 돼. 금방 되나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도 오랫동안 장사를 해본 짬이 있잖아. 10년 이상 장사를 해본 짬이 있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좀 그날그날 팔릴 수익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만큼 미리 좀 초벌 하댓기 바로 잡아서 안 하고 좀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해. 뭔가 느낌이 완전 자연산 오리는 아니거든. 자연산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닭 잡아가지고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영암이나 전라도 쪽 가야 돼. 뭘로 드실 거야? 이렇게 물어봐. 어우 쟤 실하네. 쟤 얼마예요? 쟤 8만원, 쟤는 9만원, 쟤는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로 주세요 하면 이제 그 가슴살 조금 육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고 거의 다 코스 요리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주물럭도 먹고 그런 곳은 아니야. 그런 곳이 많이 사라졌지. 아마 큰 닭, 큰 오리 떼우는 곳이 있을 거야, 납품 업체가. 그런 데서 이제 떼와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초벌을 해놓는 거지, 그날그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으면은 그때그때 내가야 되는 것들 내가고 하는 거지. 딱 보면 보여, 방식이. 남한산성 낙선제로 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낙성제 가서 저는 여기 지금 한 세 번째 가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왔었고 맞아 전 여친이랑도 한번 썼구나.
네 번째 가네. 예. 그리고 또 저 작년에 그 바이크 단톡방에 있는 동생들이랑 한번 왔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갑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탐탐 그런 데 많죠. 그 저 유원지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관광지? 약간 그런 데 탐탐이나 이디아나 이런 카페들 많이 있어요. 남한산성 많이 가죠. 어르신들도 많이 가고 젊은 커플들도 많이 가고 또 부부들도 가고 그런 편이죠. 가서 막걸리 먹어야죠. 막걸리 한 병 때리고 그러고 돌아가는 차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의자 딱 제껴가지고 코 골면서 집에 갈 거예요. 예. 면도 안 했어요. 면도 했어야 되는데. 예. 하루만에 또 이렇게 수영 잘하니까. 막걸리 19금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화면 안 보이는 데서 한 잔 쓱쓱 하고 그러고 앉을게요. 그게 맞아. 잠깐 화면 돌릴게요. 막걸리 이렇게 마시는 모습 보여주는 거려고 내가 19세 거는 것보다는 잠깐 저 화면 얼굴 좀 돌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코인 샀다가 폭락했어요. 좆됐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지금 700만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지금 500만원 남았어요. 예, 네, 원래 딱 1000만원이요. 시드 1000만원이었는데 시드 1000에서 500만원 됐어요. 예. 네. 괜찮아요. 살기 싫네요. 근데 그런 걸 다 예상하고 들어갔어야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건데 그냥 막 오른다고 무지성으로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네. 불장은 온다, 불장은 온다, 그 지랄 하다니. 결국은 또 이렇게 우리가 개같이 털리는 거죠. 다행이에요. 그래도 왜냐면 저는 100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살면서 500 정도는 잃어볼 수 있죠. 네. 오늘 완전 떡락했어요. 7월에 코인 대거 상폐된다네요. 오히려 좋아. 좋은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코인 안 하면 그만이야. 저 둘 거예요. 네. 상패되면 상패되라지 하고 놔둘 거예요. 그게 맞아. 거기서 빼는 순간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휴지 조각 되라면 되라고 하죠. 네. 그게 두렵지 않아요. 네. 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원화를 채굴하면 되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몇백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굉장히 착취하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 시간에 진취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제가 이거는 좀 MBTI가 ISTP라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졸라 현실적이라서. 예. 그리고 졸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런 축에도 못 껴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 예상 못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재밌게 뽕맛 봤으면 됐지 뭐. 오를 때 막 팍팍 오르더만. 재밌긴 했어요. 근데 돈 더 안 넣은 판단이 진짜 좋았다고. 떨어질 때 뭔가 그거 물타가지고 더 뭔가 끌어올려 보고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짓 같아. 이게 뭔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 아닐까? 그거 자체가? 이미 밑이 빠져가지고 잘 될 때가 아니야. 그죠? 타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다고. 아유, 근데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못해 나는.
천만 원을 아까 500만 원 이런 걸 복구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500만 원을 복구하고 나간다. 졸라 좋은 플랜이다 말로는. 씨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누가 코인을 안 해. 아주 극소수의 그런 스토리만 듣고 나서 물 타다가 더 좆됐다 이런 글 올라오는 거는 또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지. 예. 아 이게 맞죠. 비트코인 2천만 원 안 갔을 때가 있었습니까? 6천만 원 이렇게 오르다가 2천만 원 안 갔냐고요? 갔었잖아. 잠깐 이런 뭔가 흔들리는 이런 거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스스로 막 고통받고 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지. 내두면 돼. 사라질 거면 사라지라 그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계속 평당가 낮추는 게 과연 현명한 짓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은 돈 아니에요? 시간도 돈입니다. 하루 종일 그거 그거 그래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애 안 좋을 때 뭔가 리스크가 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기대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햄요 오늘은 베트남 가치관 글마 안 보름 믿고. 베트남 가치관 글마? 누구? 아 저기 그 동생이랑은 베트남 간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어. 전화통화 한 두 번 했나? 그러고 한 번도 안 봤어. 말했잖아 싸웠다고.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노출 안 시키는 거 알면서 우기대디 저 새끼는 방송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만한 새끼가 자꾸 화제를 이상한 쪽으로 돌리네. 너 죽고 싶냐? 우기대디야? 돼질려. 와가지고 쥐약 처먹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너 돼질려? 빨리 대답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빨리. 우기대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행님. 봐준다. 한번 봐줄게. 너로 인해 내 삶도 사람을 만났었어. 바이크 한 번만 타달라고. 아 날씨가 이래가지고 타겠어요 어디? 이렇게 습한데. 이런 날은 달리면 시원은 해요. 근데 이제 저 신호 받고 서 있으면은 땀구멍을 싹 다 이렇게 이 습한 기운이 다 막아버려가지고 땀 배출도 잘 안 되고 땀이 흐르는 것도 되게 찝찝하고 그 좀 몸이 좀 끈적끈적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라서 안 타는 게 맞아요.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타고 싶겠냐고. 건조한 더움이면은 타고 싶은데 지금 아니야. 호태 형님 엄마 돈 빌려서 물 타는 건 불효자겠죠?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지가 번 돈으로 지가 저기를 해야지. 엄마 돈 갖다가 뽑아갖고 하여간에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많아. 네가 하는 그 행실을 물어보는 것도 거지 새끼지만 넌 지금 팬가입도 안 한 것도 거지 새끼야. 이만큼 코인에 대해서 내가 내 상황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아 그래 안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정신 차리고 뭔가 그냥 쭉 방송 조용히 보면 되지. 거지 같은 새끼. 에어란 코리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점 떨어진다니까. 몇 년 만에 밖에 나오셨습니까 시간. 형님 출소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뜨내기 새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방송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와가지고 자꾸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나도 굉장히 좀 친절한 편인데 계속 방송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사람한테. 왜냐면은 뭐 핑거 프린세스도 아니고 지금 뭐 바이크 타면은 덥나요? 지금 밥을 먹을까요? 지금 치킨을 시켜 먹는 게 나을까요? 피자를 시켜 먹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외로운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주 사소한 그런 일상의 어떤 선택들도 못하고 결국 들어와가지고 누구랑 소통해가지고 자기 외로움 채우는 새끼들이 많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자꾸 방송에 들어오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 막 속으로 막 쌍욕이 나와. 스트레스 받아.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네 알아서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방송에서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방송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기분 나빠 보이고 막 되게 예민해 보이고 뭔가 시청자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난 너무 싫은 거라.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눈으로 흘기고 내가 지금 자꾸 핸드폰 이렇게 화면 안 보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보는 이유가 그 꼴 같지 않은 채팅 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방송 겨드러와가지고 넋두리 쳐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해버리고 싶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야. 그죠? 예. 이건 그냥 좀 참고 넘어갈게요. 뭐 말 같지 않아서 좀 하지 말고 채팅으로. 남한산성 가고 있어요. 네, 작년에 갔다가 올해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한 15km 남았습니다. 네. 방송을 제가 이제 1시 반에 켰는데 이게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이네요. 그치? 66km.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그냥 프리토킹 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떠드는 것도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여기서 제2롯데 타워가 보이네? 아 그러면 송파쪽 이제 저 서울 좀 약간 남쪽으로 왔단 얘기네? 여기로 빠지래.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이거지. 네, 14km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가는 이유가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낙선제 추천 메뉴가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리백숙이랑 막걸리랑 뭐 하나 사이드로 시키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 타임 없지. 직원이 몇 명인데 없다고 봐야지. 없어요, 무슨 낙선. 닭볶음탕이랑 근데 이게 좀 저. 오리백숙이랑 같이 먹기는 좀 그래. 도토리묵? 도토리묵 좋다. 도토리묵 사진 많이 올라와 있더라. 도토리묵을 먹자. 몸에 건강에도 좋잖아. 참 이럴 때 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뭐냐면은 이렇게 남들 어떻게 보면 일하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뭔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일상에 이렇게 좀 허덕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서. 이 택시 씨발 갈 거면 빨리 가든가 해야지. 뭘 저 깜빡이 켜놓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딨어. 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참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상을 보내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감사하죠. 그 일상에 항상 감사해 하면서 살아야죠. 예. 빈말이 아니라 요즘 어렵잖아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들. 예. 오늘 풀영상, 오늘 이거는 저기 풀영상에 올려도 되겠다. 음악이 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놀래야죠. 그러니까 이동방송 하나 올리고, 그러고 이제. 먹는 거 올리고. 먹는 거 올리고, 도착해서 올리고. 그럼 되겠다. 영도 좀 켜주세요. 모바일 영도 되나? 안 되지 않나요? 모바일 안 될걸요?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거야. 위례 신도시로 왔네요. 위례 신도시. 위례가 원래 좋았는데 조금 집값 좀 빠지고 많이 거품 꺼졌다고 하더라고. 나도 위례 쪽에서 하나 저 집 하나 살까 진짜 고민 겁나 했는데 위례 하나 비싸? 어 잘한 것 같아. 거품 많이 빠졌더라. 로원시티로 고른 이유는 아주 잘한 것 같아. 집값이 많이 안 빠졌더라고 나는. 한 2천 정도 올랐던데 나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샀지. 거기서 이제 살 거야 내년에. 가서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둘이 딱 랄프랑 살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그때는 나 진짜 방에서 방송해야지. 거실에서 안 하시고요? 조금 협소하신 것 같은데? 방이? 네. 아니야 방송방으로 충분해. 일단 침대 하나 너무 꽉 찰 것 같긴 해. 아이고. 43인치 쓰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방에서. 아이고 소포네 어서 옵니다. 형님도 지금 업무 중 아니십니까? BJ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팬분들도 뿌듯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내가 막 뭐 뭐 했나 내가? 아 근데 겸손한 게 제일 좋아. 겸손이 미덕이야. 겸손해야 돼 사람은. 여기를 작년에 형 혼자 차 타고 와가지고 한 5시 6시쯤에 애들 만나가지고 닭백숙 먹고 그러고
바로 또 집으로 차 타고 가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9시쯤 됐는데 2시간 딱 쉬고 그러고 또 방송하고. 뭐죠? 멋진데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정말 멋진데요? 그날 방송했어 그랬고 방송했고 아 저 남한산성 갔다 왔어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했는지 보여주고 그러잖아 카페에다 올리고. 차는 아직 안 샀어요. 차는 아직 안 사고 조금 관망 중입니다. 네, 조금 더 관망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왜 가냐고요? 그냥 저 나들이 가는 거죠. 나들이 맨날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 바이크도 안 타고 하니까 나들이죠. 나들이. 소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일단 제가 어디 식당 가가지고 한 번도 뭔가 이 도토리묵을 시켜갖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도토리묵이랑 도토리묵 이꼬르 그냥 럭키 두부라고 생각하거든. 도토리묵이 뭐야? 그래서 도토리묵을 여기 사서 넘겨. 아, 세 개 다 자야지 않니? 그래서 도토리묵을 시켜서 먹어보려고요. 왜냐면 좀 약간 좀 가성비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두부 부침 같은 경우는 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줘도 난 된다고 봐. 근데 도토리묵 이거 막 20,000원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 18,000원. 그래서 뭔가 좀 다르긴 다른가? 근데 또 리뷰들을 보니까 아이네켈님 에드벌룬 두 개 감사합니다. 일단 에피타이저를 저기 도토리묵 먹고요. 그리고 저 오리백숙이나 쓱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 합니다. 에. 파전보단 나을 거야. 파전 것도 완전 그 기름에 범벅해갖고 좋진 않을 거야. 여기 후면 단속 생겼네. 하도 차쟁이들 바이크 타는 애들 코너 타러 많이 오니까 후면 생겼구나. 신호위반도 많이 하나? 여기서 많이 여기가 이제 딱 초입이야. 남한산성 초입. 여기서부터 딱 재밌지. 바이크 타고 먼 길 와가지고. 10km를 넘어야 돼. 그러니까 도토리묵이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20km가 딱 재밌어.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느리게 가야지. 차는 어쩔 수 없이. 아유 또 남한산성을 이렇게 또 차 타고 오네 여러분들. 아 감기가 잘 안 났나 봐. 두통이 좀 또 있네. 아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완전 나을 때까지. 그러네. 어 좀 괜찮아졌는데 안 먹어야겠다 라고 하면 또 아파야죠. 그 후면 단속이 바이크 잡으려고 한 게 좀 컸는데 사실상 95%가 차더라고. 어. 차 같은 거 막 카메라 지나가면 막 쏘잖아요. 그래서 걸려. 와, 코너 완전 경사 미쳤다. 여기 오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남한산성 코너를 외운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졸라 빨리 가거든 진짜 미친놈처럼. 근데 이제 잘못 코너 잘못 타가지고 슬립 나거나 그러면 떨어져서 뒤지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건 좀 여기 성벽이 성벽이잖아.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최소 그냥 분쇄골절이야 내가 봤을 때는. 산으로 날아가면 날아간 다음에 굴러서 막 어디 나무도 많아갖고 나무 처박히거나 그러면 그냥 진짜 잘하면 뒤진다고 봐야지. 아, 오히려 날아가자마자 박히면 좋죠. 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굴러가다 막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치. 코너 탄다고 차쟁이들 여기 밤마다 와가지고 막 그 드리프트하고 이런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번씩 차선 넘어가다가
코너에 잘못 만나가지고. 코코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남한산 성산책로를 못 떠나서 이사를 못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형님. 그치, 성남의 자랑이라고 봐야지, 남한산성. 못 떠날 만해. 근데 난 좀 한강이 더 좋은 듯? 한강이 좀 더 좋긴 해. 집 앞에 한강 있고 한강 공원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야, 이 코스를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도 있던데. 미쳤다, 그냥. 자전거 타는 사람들 허벅지가 엔진이잖아. 이기통 엔진. 3km 남았네요. 와, 여기 헤어핀 코너 지린다. 여기 들어가는 길 여기밖에 없어요? 어, 여기밖에 없어. 와, 차 진짜 많다. 위험하니까 오히려 이런데 사고가 잘 안 날 것 같긴 해. 주의를 각별히 하니까. 맞아. 얼굴 왜 이렇게, 저 원래 얼굴 작아요. 머리가 58cm예요. 머리 둘레가. 지금 이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저기 남한산에서 안 오지. 왜냐면 차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편도 2차선에서 편도 1차선에서 이거 솔직한 말로 바이크 타는 게 고통이지. 이거는 앞에 차가 있는데 제끼지를 못하잖아. 그 저기 남한산성으로 발의를 가는 거는 코너 타려고 가는 거고, 코너가 굉장히 완만하고 좀 난이도가 있지만 저녁에 오지. 저녁에 차 안 오는 시간에 그럼 재밌게 탈 수 있지. 바이크 타고 여기로 왔다는 게 난 신기하다. 확실히 내가 작년에 겁이 없었어. 올해는 겁이 많아졌고. 집에서 사고 영상 많이 보다 보니까 한순간이고 또 주변에서 사고 나고 이런 애들 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거 막 보니까 아, 못 보겠더라고.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취미야. 내가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 바이크 안 타는 게 맞지. 처자식 있으면은 와이프랑 자식들 두고 바이크 타다가 죽으면 그게 과부 죄족이지 뭐야. 나는 내가 뭐 딱히 나는 나만 지키면 되거든. 근데 이제 나를 지키는 게 뭔가 더 영역이 크지. 내가 지켜야 될 거. 보통 이제 그런 결혼하면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 뭔가 좀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헌신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나는 뭐 여자친구도 없지. 뭐 내가 뭐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뭐 교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또 아니지 하다 보니까 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 왔다요. 여기 쭉 들어가야 돼, 거기는, 낙산지는. 여기는 이제 백숙거리죠? 여기 딱 그 주차장 있고. 코코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깜빡해. 만약에 형님께 형님이 모든 걸 다 바치셔도 아깝지 않은 천생연분의 이성분이 나타나시면요?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서로 자라난 그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뭔가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즐길 게 많고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많은 변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사실 어떤 관성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러고 커플도 그래요. 처음이 다 좋고 그러지 시간 지나면 다 이게 뭔가 좀 빛바래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연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정의하시면 안 돼요. 네. 편한 관계더라도 그거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항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거라 그렇게 뭔가 관성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다 왔어요 이제. 네.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단순하고 좀 비어있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을 때 그게 되게 성공할 확률이 또 높다고 생각해. 너무 아는 게 많아지고 너무 많은 걸 겪고 하면은 그 경험치에 의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야 되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이성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최근에 했던 연애가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좆될 뻔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참 감길 뻔했는데 내가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조심해야 돼, 항상. 항상 의심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헌신적이지 않으면 그냥 사랑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로소 진정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가치를 알면 그만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중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런 연애를 이어나간다. 너무나도 좋겠지. 이건 좀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이지. 그러느니 차라리 뭐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이고 길다. 길어. 아유. 빵도 유명한가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빵? 네. 어우 좋다 여기. 빵 명장이 있네. 명장? 야, 빵 명장이라고 이렇게 저 달아놓고 한다는 거는 빵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좋았어. 그럼 오늘 후식으로 빵을 좀 먹어야겠다. 뺑. 뺑을 좀 먹자. 속은 폭신폭신한 몽블랑을 좀 먹어야겠다. 겉은 바삭하고 달달한 몽블랑. 그 돌아가는 길 그대로 가는 거니까 가다가 그냥 들리면 될 듯. 좀 도로가 아직도 안 좋네. 네, 저런 데는 조금 보수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 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고 습했다가 건조해졌다가 도로가 마르고 젖고 마르고 젖고 이거 엄청 많이 하고 또 추울 때 뒤지게 죽거든요. 이거 도로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면은 이게 좀 아스팔트가 시창날 수밖에 없다. 이제 진짜 1.1km 남았습니다. 기차들 다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낙선당? 낙선제. 여기인가? 낙선제. 그것도 아니네. 각자 좋아하는 맛집이 다 있지. 1시 반에 켰으니까 딱 1시간 반 왔네요. 60몇 킬로를 바이크 탔으면 1시간 컷인데. 예? 1시간 컷이지. 아이고 아니 아니 2시간 컷이잖아. 1시간 컷이야. 예? 그 말은 즉슨 2시간 컷이죠. 아 맞아요. 저도 뭐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나는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이성관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런 얘기 했을 때. 아 뭐 열어놨죠 당연히.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그러고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저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네? 맞죠. 잘하지 못하면 그게 연인입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잘 안 하면은 필요 없어. 난 약간 그 마인드야.
나한테 잘해야 나도 잘한다. 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와우. 손님이 많네요. 그러니까 대접 받고 싶... 어. 대접 받는 대로 또 이렇게 대접하는 편이야 나는. 저기 가까운데 저기 맨 끝에 여기, 아, 여기 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데. 어, 여기 있고 맞아. 파란색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지. 아, 여기 맨 뒤에 돼 그냥. 끝에 손님 많네. 맛있겠다. 여기 맞아요, 낙선제. 방송 세팅 좀 하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 보기 나 끄자. 여기 다시 보기 남겨놓자. 아, 그 아,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왜 안 나눠도 돼? 아프리카는 한 번에 보는 게 좋잖아요, 또. 어, 남겨놔야 돼. 놔둬요 그냥. 어, 그래. 어차피 잘라서 올릴 건데. 오케이. 드디어 왔습니다. 내려. 아이고, 앞에 차를 좀 빼야겠네. 네. 너무 가까이 됐다, 야. 네? 아스마이가. 제가 아우디를 타시네.